당초 성동구에 설치하려던 GTX 비노선의 환기구가 동대문구 용두공원에 설치된다고 알려지면서 동대문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주민들의 GTX 환기구 전면 백지화 요구에 4.10 총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도 이를 관철시키겠다며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대규모 집회 시위를 예고했던 주민들이 동대문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의 공원인 용두근린공원에 GTX 환기구 설치는 절대 안 된다는 것. 환경자원센터라는 기피시설에 더해 GTX B-C노선의 환기구까지 설치될 경우 주민 피해와 고통은 심해질 거란 겁니다. 동북선 환기구와 GTX C노선 환기구에 더해 당초 성동구에 설치하기로 계획됐던 GTX B노선의 환기구까지 동대문구에 설치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화는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환기구에 대한 어떤 그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그냥 무조건 진행을 했더라고요. 동대문구는 이점 각성하셔야 됩니다. 동대문구 국회의원님들은 이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꼭 이게 그 환기구가 설치되지 않도록 힘써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환기구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우리 용신동 주민들과 동대문 구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4.10 총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환기구 설치를 막아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라며 본인이 당선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라도 맡아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앞서 철도공단과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전한 바 있다며 이번 총선이 끝나면 제일 먼저 GTX 비노선 환기구를 본래 위치로 환원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신동 지역 주민들은 GTX 비노선의 환기구는 물론이고 지역 내 설치 예정이던 GTX C노선 환기구 역시 모두 막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나선 두 후보는 GTX C노선 환기구는 지역 내 역사 설치를 위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동대문구 주민들은 매주 목요일 구청 앞 집회 시위와 주민 서명 운동을 이어갑니다. 결사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투쟁 속 GTX 환기구 문제는 이번 4.10 총선 동대문 갑 지역의 주요 이슈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